마스크를 벗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사회해 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장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해 주고 계시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내 신앙에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예. 아마 해보셨을 텐데 답하시기가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예. 무엇이 더 중요할까? 중요한 사실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는데 부활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 그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이 사실,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죠. 그럼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와 직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아주 공평하게 균형 있게 다루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할 사실에 대한 예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믿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 그 증거가
된다는 점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매우 긴 본문인데 그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그 특징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믿는 자들, 즉 우리들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아주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이 부활하게 되는지, 부활한 몸은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적인 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거듭남의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하겠지만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특권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기쁨, 즐거움, 신령한 복,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역 밖의 것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매우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인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실도 공허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도 실제적으로 아무 유익된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완결이면서도 또한 우리를 새 생명을 갖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였던 어느 때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가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확 이렇게 그 의미가 이렇게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어떤 그 거리감이 있는 어떤 그 단순한 교리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직접 고린도전 15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그럴 것인지 그래서 복음서 기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누구를 만나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기록자는 누구를 만난 사실은 기록을 생략하고 지나가고요. 누구는 또 다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기록자는 또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받으신 고난이 되겠죠.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 받은 고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한 인자가 되신 분이 받으신 고난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 왕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의 부활. 마가복음 입장에서 본다면 종의 부활.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고 계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의 권세가 이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왕의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가복음의 16장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뭐 이런 측면의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종 되심 즉 바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하는 그런 종의 입장에서 처음에 조명된 것처럼 마가복음의 16장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종들로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냐 하면 나는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아버지이신 분과 아들이신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주제를 사실 전 시간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려도 이제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서로 대조해 가시면서 각각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 이런 점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16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한 부분은 언젠가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도록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맡겨지신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걸으신 길들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길들이 좀 떠올려지시나요? 그 길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16장 6절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14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먼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16장 6절과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 주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시고 그 여정에 대한 계획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16절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을 밝히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부활 후에 우리 주님 자신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며 거기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이런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 당하실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왜 굳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계획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까?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 그 계획을 하셨을까?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먼저 걸으셔야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죠? 갈릴리 길을 걸으시기 전에 먼저 걸으셔야 하셨던 길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혹시 길이 있으신가요? 어떤 길이요? 예, 엠마오 길. 예, 엠마오 길. 좋습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 전에 먼저 걸으셔야 했던 길이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2절에서 발견하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주님이 계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능욕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채찍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저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길이 아니죠.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걸을 수 있었던 그 길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 굳게 결심하신 그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다시 한번 또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 그 길은 갈보리로 가시는 그 길이었죠. 주님이 그 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대한 기쁨 또 우리 인생들을 위해 속죄를 이루신 사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서 아마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셨을 텐데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기쁨의 길,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신 그 기쁨,
인생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리고 자신을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고요. 그런 생각을 한편 해봤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은 사실 그렇게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예고된 그러한 길이었지만 사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길은 대단히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절기 때마다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웁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런 길이 지금 아닌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길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 되었을까요? 그 길을 사실 사람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기득권자들의 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외식적이고 허영에 찬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뻐겨대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님 때문에 여호와를 만나는 그 기쁨의 장소가 아닌 이상한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몫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나타내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는데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곳은 이제 안티 지저스의 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권세, 힘, 부유함, 풍요, 자랑 이런 것들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슬픈 사실이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길을 올라갔던 수많은 순례자들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 길이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길, 우리의 신앙의 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그 길, 그 길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지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그 길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야만 하셨다고 하는 이 점을 묵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주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실로 그들은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막연한 어떤 그 환상 같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려고 하셨는지 사실 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다고 하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등질 바로 그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우리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등지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고자 하신 그러한 장소로서 주님이 미리 계획하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보시면 너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죠. 그리고 엠마오 길에 가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부활했다. 나는 다시 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그들이 밤에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죠. 거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나요? 믿었습니까? 예,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분명히 어떤 사실을 목격했어요.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오늘 지금 방금 내가 이런 사실을 보았고 이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전혀 믿어지질 않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답답함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전해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음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2절과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믿지 않기로 아주 작정이라도 한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게 됐습니다. 14절 보시죠.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직접 보여주셔야 할 만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완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하다. 아주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선지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2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기록한 일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복음서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이 불신의 태도는 우선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중적 불신입니다. 삼중적 불신. 자, 이런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주님 믿고 계십니까? 주님 믿고 계시나요? 아, 다 믿으셨죠? 다 믿으셨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믿느냐? 믿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 대해서 선하신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거 믿으시나요? 주님은 항상 나의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 믿으시나요? 때때로 안 믿어지시나요? 자주 안 믿어지시나요? 좀 숙제입니다. 저 자신부터 굉장한 숙제가 돼요. 나는 나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살아가는가? 안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에서. 주님은 나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 믿으시나요? 주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믿고 계시나요? 우리의 불신, 우리의 삶에서의 주님에 대한 불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이런 완악한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떠실까요?
예. 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이제 직접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셨죠? 예, 두 번 찾아가셨죠. 한 번은 마가가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배울이라고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계신 상황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신 주님, 제자들과 만나신 주님. 자, 이것으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충분히 다 회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방에서, 실내에서 만났지만 충분히 화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화해 측면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왠지 거림직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주님을 버렸었는데, 주님을 배신했었는데, 주님을 떠났었는데,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예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 우리처럼 자기 살자고 주님을 버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충분히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움 혹은 죄의식 이런 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주님께서 갈릴리 길을 걸어서 갈릴리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했기 때문에 갔나요? 다른 목적 때문에 갔죠. 예, 아, 우리는 다시 배를 타야 될 것 같아. 그물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가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가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죠? 언제 이 주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만났었죠? 언제요? 아주 추운 새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추운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해서 약속이 생각나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왜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었는지 이제 그림이 좀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 제자들은 위험이 닥치면 분명히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아셨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자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정말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나에게 달려오지 못할 거야. 그 주님이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주고 완전한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갈릴리 그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그곳은 생각해보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리 주님 자라나시고 초기에 사역을 행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제자들 거기 살고 있었고요. 주님은 거기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기서 처음 만난 곳, 거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마음에서 뭔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거기서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갈릴리 그곳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곳.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거림직한 것, 가로막고 있는 것, 뭔가 죄의식을 남겨주는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거기가 어디인가? 갈릴리 그 길을 따라서 갈릴리에 계신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거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나를 부르셨던 주님, 주님 거기 기다리시는 그곳,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이 내 삶에 기대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곳, 거기 갈릴리. 저는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길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